더블 커맨드 한번 가보자. 어차피 상대방은 제 종족을 모르거든요. 제 종족을 모르니까 좀 과감성이 약간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맵도 반선 맵이라고 하니까 네, 한번 과감성 있게 더블 커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헛손질 하는 거는 APM 좀 빨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뭐 잘하는 척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APM 빠른 척. 그게 잘하는 척인가? 어쨌든 예. 그런 거니까 별로 볼 건 없어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플레이하는 거나 이런 예. 컨트롤 이런 게 중요하지. 할 것만 딱딱 맞춰서 하면은 그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APM이 아무리 적게 나오더라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APM 높아야지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맞는데 APM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APM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좋긴 좋겠죠. 좋긴 좋은데 확실히 할 거 딱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멀티태스킹 아무리 잘해도 할 거 잘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멀티태스킹도 되고 할 거 딱딱하는 사람은 더 잘하겠지만요. 자, 이러면서 네, 가스가 상당히 되게 밀착됐다. 여기 붙어있는 게 두 개로 캐도 될 정도로. 한 개로 캐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두 개로 캐야지. 자, 반선 맵이라고 했는데 한번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맵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미네랄로. 아, 이래서 반선 맵이야? 일단 더블 커맨드 한 건 나쁘진 않은 판단이었네요. 얘가 놓고 배럭으로 정찰 갑니다. 가스 하나 더 파. 가스가 너무 없어 보여. 일단 더블 커맨드여가지고 시간만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스캔도 좀 빨리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엠베도 빨리 올리고 최대한 빠른 다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제 종족을 모르는데 정찰도 아마 프로브로 하는 것보다는 공중 유닛으로 와가지고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자, 일단 포토리 완성이 됐고 레이스를 한번 뽑아서 정찰할까? 어떻게 할까? 가스 하나 더 파. 가스 많이 파자. 좋아 좋아. 탱커 좀 뽑아주면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터렛을 좀 사이드 쪽에다가 한두 개만 지어놓고요. 상대방은 제가 볼 때 빠른 리버 할 것 같은 약간 냄새가 조금 나는데 일단 레이스 한번 뽑아볼게요. 터렛 지어놓고 스캔 달고. 아니, 거기도 거기 떨어지니. 그리고 이거 좋아. 자, APM이 급격히 떨어졌죠. 저는 이제 초반에만 빨라요. 이거 봐, 이렇게. 아, 저걸로 정찰했네. 일로 와봐. 싸우자. 내가 이긴다 이거는. 왜냐, 너는 터렛에 맞았기 때문이지. 위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 위에 있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드랍십 준비.
어딨어 너? 어디야? 몇 시야 도대체? 아, 여기 있구나. 어, 네, 이렇게 한다 이거야? 알았어. 방어해줄게. 리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어를 좀 해놓고 방어에 대한 대비 리버에 대한 대비 좀 해놓고 드랍십 좀 뽑고 정면 쪽에도 좀 깔아놓고 오오오 어 커세요 골리앗 좀 뽑아야 되겠다 요거 웹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미리 캐리어에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셔틀 왔네요 아 셔틀 아니구나 오지마 오지마 내 드랍 잡지마 어디서 내 드랍 잡으려고 그래 죽고 싶어? 잡지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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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리버여가지고 별로 안 무서운데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리버도 아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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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십이 완전 상했어 지금 이거 탱크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와 다행히 죽진 않았네요 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요거는 타이밍 잡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캔으로 뿌려본 결과 상대방이 자 잠깐만요 자, 스캔을 뿌려본 결과 캐리어로 넘어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돌리는 거 보니까 캐리어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타이밍 잡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맵이 반선 맵이라고 했는데 이거 미네랄을 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네랄을 좀 캐주면서 아 왜 여기다 지으라고 말 좀 들어라 알았어? 난 베슬 하나 뽑고 드랍십 한번 투탱 드랍 한번 또 가볼게요 약간 좀 빈 곳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고 어딨냐?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거 뭐야 아이 걸렸네 이거 언제 캐지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미네랄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일로와 한 마리 두 마리 시즈모드 아! 아! 아이 뭐하냐 아 진짜 장난하냐 1-1업 됐고요 베슬도 나왔고 어 여기 왜 안 캐 1밖에 안 남은 거 아씨 더 캐야 되네 빨리 캐 빨리 나갈 수 있잖아 이제 한번 나가보자 한번 나가봅시다 타이밍 잡고 나가야 돼. 지금이 타이밍이야. 설마 여기도 미네랄 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없죠. 아 여기 있는 거 미네랄 캐야 되잖아. 아씨. 얘들아 다 끌고 가. 아, 너네 다 와, SCB. 얘가 지금 안 파놨나? 안 파놨네 이런 젠장 이런 야 니 빨리 와 어 캐리어 나왔어 아직은 아니 아직은 헤헤헤 나의 골리앗 파워가 어떠냐
서포 빨리 지워. 야 SCB 누르네 빨리. 위에 있는 거 다 캐고 갈 수 있게. 시간 주면 안 돼. 오늘 싸우고 인터셉터만 깨도 되겠다. 분리하죠. 업그레이드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골리앗들 가자 가자. 아 이게 한두 하나 뚫렸어? 하나 더 뚫어 여기 아래쪽에. 위에도 뚫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캐리어 슬슬 나오는 타이밍이 딱 와가지고. 아 빨리 여기 뚫려야 돼. SCB 왜 더 안 와? 빨리 오란 말이야 SCB들. 뭐하니? 더 뚫어야지 지금.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빨리 가자. 비켜. 빨리 여기만 뚫어 여기만. 그렇지. 다 뚫었어. 좋아 좋아. 인터셉터만 깨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본체 때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EMP 가서 여기 딱 정주광에다 EMP 딱 뿌려주면은 하이요. 한 마리 잡아.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들어와. 뭐해 왜 이렇게 낑겨가지고 뭐하니. 아 탱크들이 미쳤네. 들어오질 못하네 뚱뚱해가지고. 업그레이드 2업 됐죠 지금. 가자. 다 밀어버려 그냥. 밀어붙여. 밀면 끝나 이거는. 야, 탱크에 겹쳐져 있는 거 봐. 일로와 쭉 와. 캐논 라인 다 깨고 캐리어 점사. 근데 왠지 골리앗이 사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돼 있는데 한 번 더 EMP나 먹어라 이씨. 여기다 터렛까지 진짜. 자 좀 앞으로 전진할게요. 전진해가지고 스킨 안 뿌리고 땅 이쪽에다가 딱 공격. 그렇지. 가자 빨리. 나오는 즉시 다 바로 저기로 가. 속도 좀 더 늘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반선 맵은 제